최진수의 반대편 전환. 가만솔. 가만솔 오른발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. 아, 네! 김상재 골키퍼. 아 지금은 또 한번 공격 기회를 가져왔는데 곧바로 PK가 선언됐습니다. 자 지금은 이 고석 선수가 끝까지 역할이 조금 커야겠죠. 그렇습니다. 어느 때보다 이 김상재 골키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고 네. 여기서 막아내면 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. 김종석. 김종석 갑니다. 슛! 자, 슛! 골! 김상재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면서 자 첫 골을 만들어내는 천안시 축구단 김종석. 자 지금은 대단히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 네. 이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을 미리 보고 정면으로 찼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. 자 김상재 골키퍼가 완벽하게 속았고요. 그리고 김종석은 편안하게 득점을 올리면서 이른 시간 천안시 축구단이 스코어 1-0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. 자 이렇게 이제 선제골을 또 득점한 이후에 또 경기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 같은데 천안시 입장에서는 완벽한 역습 기회였고 아 지금 내줬어요 오르면 슛! 골! 추가 골이 나옵니다. 스코어는 2-0 천안시의 원더골이 나옵니다. 자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이런 준비된 세트피스를 통해서 이런 중거리 슈팅까지 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이거. 네 자 도저히 이 위치에서 득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요. 자 조재철 선수로 보이는데 살짝 밀어준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. 아 정말 저희가 이거 이 장면을 보고도 굉장히 믿지 못할 정도. 또 한 번 중앙에서 볼을 가져오는 천안시. 아 좋았습니다. 짧게 빼줍니다. 뒤쪽으로 흐른 볼 오우 지금 오, 네. 라인 아웃 되지 않았어요. 반대편 헤딩 있어요. 김종석 슛 골! 오늘 경기 멀티골 김종석. 자 정말 이 장면은 물론 김종석 선수의 마무리도 정말 대단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오영규 선수의 이제 살려내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. 네 자 김종석 선수는 이렇게 되면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하게 됐고요. 사실 이 장면에서 청주FC의 수비가 조금은 아쉬웠어요. 그렇습니다. 끝까지 붙어주는 이런 집중력이 필요했는데 네. 지금은 선수를 또 놓쳤습니다. 자 그리고 곧바로 헤딩슛을 가져갈 줄 알았던 김현성이었는데 김종석의 위치를 보고 또 패스로